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의 길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이 깊어갈수록 인트로의 고민도 깊어가는 두 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유, 바시천 좋구만. 아유, 이봐 김농부, 자네 사과 농사 어떻게 됐는가? 말도 마시기. 올해는 정말로 어려웠다고. 이봐 김농부, 자네 귤농부라네. 희농부, 자네 귤농사는 어땠는가? 아니 글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이번에 햇빛이 쨍쨍 쪘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귤잎들이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니까. 맞아 맞아, 내 속마음도 다 까맣게 타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우리 그 위기 잘 넘어갔잖아 올해. 그렇지, 우리가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물주머니에 물을 담아가지고 콸콸콸콸 주기도 했고. 그렇지, 나무마다 영양주사도 콕 찔러줬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손길이 막 닿을 때마다 막 입들이 막 파릇파릇해져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바람에 눈주름이 하나 더 생겼잖아. 아, 아이크림 발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있잖아. 이 기쁨이 우리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 기쁨이 잠깐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태풍이 몰라왔잖아. 태풍. 맞아, 이번에 장마하고 태풍이 같이 왔잖아. 장마랑 태풍이랑 몰려올 때 그 수증기가 온 동네에 가득했던 그거 나 다시 기억이 계속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우리 위기를 잘 넘어갔지? 맞아, 미리미리 비닐하우스도 고치고 다 바닥에 뚝도 사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줬죠 얘. 맞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은 따로 있었어. 그 어려운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 바로 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밤에 막 날씨가 막 탁 추워지니까 그 잎에 얼음이 막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막 얘가 파스락파스락 부서지는데, 아, 나 그때 막 내 마음도 막 파스락파스락 부서졌다니까. 맞아. 정말 속상했어. 맞아 맞아. 우리 사과나무의 꽃들도 다 바삭바삭 얼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너무 많았다니까 올해는. 맞아,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었어. 가뭄도 이기고 비 내리는 것도 이기고 그리고 태풍도 다 이겼는데 그 서리를 못 이기다니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올해 하나 잘 지은 농사 하나 있지 않는가. 아, 그치, 내가 그 농사를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아, 여기 계신 우리 농부님들도 잘 지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농부님 그 농사 잘 지으셨나요? 아, 뭔지 모르신데 끄덕거리시는 거. 어떤 농사인지 좀 알려드려. 바로 믿음 농사 말이야. 우리 모두는 믿음 농사를 짓고 있잖아. 맞아, 그 믿음 농사를 지을 때도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었어. 아, 돈을 잘 벌지 못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가까이 지내던 친한 친구와 멀어질 때도 힘들었지. 맞아.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그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린 잘 이겨냈지. 바로 말씀으로 말이야. 무엇으로? 맞아, 이 말씀 주머니를 막 콸콸콸하고 말씀 막 주사를 뿅뿅 놔가지고 우리가 이겨냈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했을 때 우리의 믿음 농사는 잘 지어질 수 있었지. 그래, 우리한테 이제 맺어질 그런 믿음 열매들이 너무너무 기대돼.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열매 따라 한번 가볼까? 그래, 가자고. 출발! 출발! 예, 왠지 마음까지 밝아지는 인트로였습니다. 폭풍우와 장마를 지나야 추수의 때가 이른다. 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이고 또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적자와 걸림돌,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신다. 오늘 말씀
말씀의 길을 지켜라. 시작은 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힘은 쓰기 전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큰 아이를 위급할 때 번쩍 들어 올리기 전에는 본인에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운동 방향이 생겨야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번쩍 든다는 것은 방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이 생겼다. 그래서 길이 열려야 힘은 그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쏘아 보셨을 텐데 예, 총에는 뭐가 있죠? 총열이 있죠. 총열이. 예, 그 총열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총알의 힘이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화약이 폭발하지만 그러나 그 폭발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고 흩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총열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총열이 길면 그 재질이 아주 정밀하고 총열이 길면 예, 총알도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나가는 거죠. 또 대포의 포신도 마찬가지예요. 포신이 길잖아요. 그런데 멋있으라고 길은 게 아니라 이 포탄이 나갈 때 역시 엄청난 화약의 폭발의 힘으로 가는데 이 포신이 길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태풍도 태풍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지 이제 태풍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태풍이 그렇게 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막히죠? 장애물을 만날 때, 육지를 만나면 태풍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뉴스에 보면 김 기자 어디 나가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바람 부는 5, 6도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힘이 지금 막 상륙하면서 약해져가지고 막 흔들리는군요. 네. 재미없죠? 장애물을 만나면 힘이 약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자, 장애물이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힘을 소멸시키려면 길을 막으면 됩니다. 길을 막아서 힘을 소멸시키는 게 이게 장애물의 목적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오늘 우리의 믿음 이야기로 적용시켜 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방향이 생겨야 힘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힘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그 말씀 따라 길을 가야 이게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실어야 돼요. 그렇죠? 네. 비행기를 일단 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등받이 제끼고 탁 눈 감고 누우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을 거기다 실는 거야. 말씀도 같아요. 거기에다가 내 몸을 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힘을 소멸시키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에도 장애물이 있고 모든 것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아까
뭐 귤농사, 사과농사에도 장애물이 나타나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없애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린 이 장애물을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병이다. 뭐 어떡하라고? 내가 아프고 싶어 아팠나? 아픈데 어떡하라고? 또 물질의 문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 길이 막히고 거래가 끊기고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고 유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또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 자체가 그게 무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설이냐 우박이냐 장마냐 가뭄이냐 폭풍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장애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장애물은 힘을 빼려는 거예요. 힘을 없애려는 거야. 농부가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 집에 가서 오늘 그냥 술 먹고 자자. 농사 포기야 올해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폭풍가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주는 목적은 나를 포기하게 하는 거야. 내가 길의 방향성을 없애는 거야. 내가 더 이상 힘을 갖지 않는 거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장애물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이상 내가 힘으로 갖지 못하면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만 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또 못한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슈프로 좋은 이야기들. 예. 그런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잃게 하는 뭔가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가. 그 대적자는 꾀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운동 시합을 하는데 감독들이 전략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무슨 전략을 세울까요? 상대편에 바구니가 있죠? 이기려면 그 바구니에다가 공을 많이 넣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가서 그 쪽 상대편 바구니에다 공을 넣어라. 아, 이런 전략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개 감독 중에 명장은 상대편 쪽에다가 바구니를 공을 많이 넣으라는 쪽 감독은 명장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감독들을 대개 보니까 저쪽만 바구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도 바구니가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 편 바구니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못 넣게 해라. 그런 감독이 명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넣게 하려면 꾀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또 잘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넣는 적극적인 것보다 못 넣게 하는 소극적인 게 원래 좀 못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은 못된 쪽으로 꾀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그 꾀가 많은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못 넣게 해. 우리의 대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세워. 그런데 그 전략 중에 제일 쉬운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문제하고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팠어요. 아프고 싶어 아팠나요? 아니죠. 상식이야. 근데 말씀도 그 상식선에 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픈 걸 어떡하라고. 엄마 나 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가 안 아프게 해 주세요. 근데 이가 아프네. 그럼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가 아파도 감사 아니 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기도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가 아플 때 즐거움 아닌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게 뭐죠? 문제를 만나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냥 상식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말씀은요 상식이 돼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거. 교회도 그냥 상식 수준의 조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큐티한 사람과 큐티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상식 수준이야. 그래서 말씀이 아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까 이 아픈 아이 얘기해보세요. 엄마 기도해도 이가 아프고 모두가 이가 아파 나 이러다가 죽을 건가 봐.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참아! 사내 자식이 어? 엄마 안 아파. 그렇죠?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야. 이 아프다 한다고 죽냐? 엄마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어제 이사하고 다 했어. 그 집 이사도 했네 어제. 엄마 미안해. 참아. 병원 가서 그냥 치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옆에 것까지 뽑아줄까 보다. 안 돼. 하나도 안 아파. 그런 거죠. 여러분, 엄마의 호통만 또 못한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상식선에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는 말씀을 상식선에 두자고 말합니다. 옆에다가 좀 치워놓자고 말씀 없애자는 거 아니야? 그냥 옆에다 놓고 네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아이들 공부가 우선이잖아. 아이들 지금 특별활동이 더 우선이잖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회사 업무가 우선이잖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험이 우선이잖아. 관계 갈등이 우선이잖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건강의 문제가 당장 발등에 불이잖아. 그러니까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고 말씀도 기도도 그냥 정도껏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대적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기 편에서 이미 다 힘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죠? 태풍이 힘이 사라졌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완도에서 정인영 기자입니다. 태풍은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살랑살랑합니다. 태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팀을 이길까 하고 전략을 잔뜩 세우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야 인마 주장이면 똑바로 해라. 이 자식이 너 한번 해볼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야 시합 할 거냐 말 거냐. 공격할 의사가 없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예.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말씀을 상식으로 놓고 나니까 조그만 갈등에도 넘어져 버려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냥 자기들끼리 제풀에 지쳐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밀려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치명적 장애물 또는 은혜의 사각지대. 이 장애물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해줍니다. 치명적인 장애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말씀의 힘을 빼앗아 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적인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은혜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말씀이 힘을 못 쓰게 만들려는 거예요. 157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161절 말씀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 핍박하는 대적들이 누구냐면 고관들, 독일어에 보니까 퓨어스튼, 아주 권한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송을 걸고 그리고 모략하고 그리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질병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상하고 평안도 잃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걱정과 근심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은혜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서 그걸 뺏어버려요. 당신이 목사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당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도 안 돼. 당신 은혜 받는다고 매번 그랬지만 안 됐잖아. 그런 순간 저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네요. 그럼 저는 뭐예요? 시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기암 선고를 받는다 해도 그래서 되겠느냐고요. 그럼 안 되죠.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이 뭐를 노리는 줄 안다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네? 말씀의 힘, 그게 뭔데? 말씀에다가 전적으로 내 몸을 싣고 그대로 살기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힘이 없어요. 절대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죠. 가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시골길이 나와.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갈수록 시골길이 나와. 갈수록 광야가 나와. 그러니까 의심이 들겠죠? 왜 역주행을 하지 내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말거나. 그죠? 안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시에 있든지 시골길을 가든지 그 다음에는 복불복이야. 지 맘이야, 지 맘. 그렇죠? 예, 자기 맘대로 하면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저는 없어요. 불가지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불가지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범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그런 말 몰라요. 말씀의 힘을 빼앗으려는 대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방향성을 뺏는 거야.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지만 그 방향대로 꼭 갈 필요는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깐 미혹되죠. 그래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저기로 가고 갈팡질팡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대적자의 전략은요, 기대감을 뺏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전적인 신뢰, 전적인 기대감. 근데 기대감을, 여러분도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리죠. 희한하지. 졸기 대회 나가서도 그렇게는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작,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져라.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적자는 기대감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해요. 자기가 100살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대감까지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가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뭐가 남죠? 남기는 뭐가 남아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서 성장 같은 인생이 남는 거죠. 그걸 갖다 어디다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우리 대적자는
더 이상 말씀의 은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식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잘 안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잘 안 나는 세계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람하는 뉴스 한 줄만 또 못한 얘기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 묵기들에게 이 은혜의 사각지대는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고 초라한 데 있어요. 교회의 벽을 칠하는 데 페인트 색깔을 정하는 것, 예, 그런 것에서 은혜의 사각지대를 봐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왜 보라색을 칠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들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슈발박 성전에서 벽을 보라색으로 한번 칠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깜짝 놀랐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괜찮았어요. 처음에 색깔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래도 미술 선생님이 해가지고 다 했는데 뭐 보라색으로 다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죠? 본당 안에는 또 저 위에다가 스머프 색깔로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둘려놨죠. 야, 스머프 색깔 성전에 굉장히 포스트 모던하다. 예. 근데 여러분, 보라색이든 초록색이든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원래 교회 묵기들은요, 교회 몇십 년 다니면 그런 거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 제가 정해드릴게요. 뭔데? 그랬더니 말씀에 덕을 세우라. 말에 덕을 세우라요. 그게 뭔데요? 아니 그 박 집사 그 옆에 내가 있잖아요. 나보고 비식비식 웃으면서 집사님 머리가 참 이상하네요. 아니 자기 말이 이상하지.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멍에를 메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덕이 안 되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지. 여러분, 피아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모든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예화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피아노를 내릴 때 믿음도 내리고, 피아노를 올라갔는데 믿음은 올라가지가 않아. 상식의 세계예요. 상식의 세계에서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아, 목사님이면 똑바로 하세요. 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나 맡지 않은 자나 차이가 없어요. 갈등이 정당화되어 불신이 믿음을 비웃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방향과 힘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뭘까요? 이민교회의 아픔, 뭐 그런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관계의 갈등,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적자가 힘을 쓰러 왔다가 너무 좋아하면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어? 디아스포라의 영광.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등대. 복음의 생명을 땅 끝까지 굉장히 쫄고 왔는데 대적자가 와서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 교회도 아주 뻔할 뻔자의 상식적인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 다니네. 누구는 공치사를 조금 더 받고 누구는 조금 덜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모임이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명적인 장애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길의 걸음의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회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묵기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경제가 파산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같이 읽을까요? 말씀의 길을 지키라.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의외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말씀이 힘을 잃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161절을 보겠습니다. 161절 앞선 부분은요, 장애물 이야기죠. 같이 읽으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좀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인데 마치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빼앗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대요. 약간 사오정 같잖아요, 여러분. 예, 사오정 스타일이 뭐죠?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뭐 먹을까 하니까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는데 나 짜장면. 그러니까 그래요? 짜장면? 그래요. 나도 짜장면. 그러니까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 그게 사오정이죠. 엉뚱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식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엄마가 참어 그러듯이 그보다 조금 더하게 아멘 그냥 그러래요. 나이브하잖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져요? 아니요. 그는 사오정이 아닙니다. 파렴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힘을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궤변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든지 상관없어. 태풍은 길을 가야 돼. 네? 뭐가 흔들려든지 그게 질병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나는 말씀의 힘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16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힘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큰 수술을 앞두고 마취 주사바늘 들어올 때 선언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큰 평안이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영생에 대한 확신을, 내가 복음과 말씀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의인의 길에 하나님께서 파국과 실패와 불행을 주지 않으십니다. 선언해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의 길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지키니까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힘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요, 힘을 잃지 말아야 돼. 말씀의 힘을 잃지 말아야 돼. 그 길을 잃지 말아야 돼. 상식을 앞세운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뉴스부터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 상식에 빌려요. 네. 뭐 뉴스앤조이, 오마이뉴스, 무슨 다음 아고라 온갖 얘기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상식에 밀려서 힘이 하나도 없는 부정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뉴스 대신에 큐티를, 드라마 대신 시편을. 그 뻔할 뻔짜인 드라마를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써드릴까? 물론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니까 보는 거겠지. 그런데 예, 이 시편도 놀라운 드라마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라리 여러분이 드라마를 쓰세요. 큰 말씀을 담고 여러분 말씀의 길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대로 기도하라. 예.
오늘 시편 119편은 위대한 대조법.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문제점 사이에서의 이뤄내고 빚어내는 놀라운 불협화음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 불협화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일곱 번이나 찬송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사랑이란 뭘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양육반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는 새 방언이다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져요. 그죠? 예. 이번에 이직을 하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직 문제가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잘 안 되니까 산이 바다까지 안 왔구나. 그러니까 산이 강까지 갈려다 말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처음부터 좀 기가 죽어, 그죠?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 그럼 뭐라고 하지? 말씀이 이제 없어졌어요. 기도할 말씀이 없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그죠?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이 지나면 천년이나 지나야 돼? 없네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예요.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제가 임종이 가까울 때 여러분이 제 가까운데 계시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선언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일어나서 백년 만년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얘기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멘! 그래야 힘을 잃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야 죽음을 이길 힘도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두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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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그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네? 막대기 하나도 못 이기겠어. 막대기 하나도.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접해지는 그런 말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힘을 잃고 다시 기도하기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이 멀어질수록 주님의 뜻이 더 가까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내게 힘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힘이 결국 생기니까. 내가 배수진을 치니까. 야, 마귀, 너 저리 가.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끝장을 볼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와 내년 우리 교회 방향은 어떻게 갈까? 목사님들에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변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는 말씀의 힘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길에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겁니다. 상식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힘이 누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규례, 주님의 율례, 주님의 증거, 주님의 약속 여덟 가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씀 불패, 복음 불패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의 태풍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이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싸매고 위로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